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해가지고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고 공부를 하고 컨닝을 하고 그러잖아요. 딱 제가 지금 던지주는 이 내용들만 잘 찾아서 움직여서 거래를 하더라도 한 달은 못해도 1,000만 원 투자하면 500 전후는 수익이 날 겁니다. 아마 못해도 500 전후는 수익이 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내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디테일한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안 간 그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어. 그렇지. 여하튼 듣고 당분간 테스트 한다고 해서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거의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자, 1번, 2번 어저께도 계속 이번 주에 이 종목들을 해드리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1번, 2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은 빅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를 하면은 그 100% 수익은 납니다. 100% 수익은.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 이렇게 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캔들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 0.5% 정도는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캔들 요게 0.5% 정도 되고 요 이 크기가 약 한 2%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을 먹으라고 내가 강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0.5%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더 크게는 뭐 2%까지도 수익이 납니다. 3%까지도 수익이 나고 며칠 지나면 더 크게 수익이 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단기 단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연락 주시면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것이고 그래서 얘는 시작하면 콜을 잡으면 수익이 난다. 그 다음에 얘는 풋자리가 100% 완벽하지가 않아요. 100% 제가 이제 100% 기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00% 기준에 대해서 완벽하지가 않아서 하루 정도 더 보는 게 정석인데 그래도 지금 들어가면 그 풋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얘는 크게 먹을 수 있어. 얘 둘이가 이제 추세로 간다 그러면 얘는 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이렇게 먹을 수는 있으나 이걸 먹으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풋도 얘는 이렇게 먹을 수는 있으나 이걸 다 먹으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 원래 수익이 크게 나는 사람들 돈을 크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단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단기 진입 단타 수익이 나면 0.5%라든지 누적 수익을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장 수익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타 콜 던지면 100% 수익이 난다. 풋 던지면 100% 수익이 난다. 지난주 이번주 계속 연일 뭐 거짓 내용이 아니고 발생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 다른 유튜브 방송하는 친구나 증권 방송하는 친구들은 맨날 이런 자리 잡아야 되죠. 이런 자리 잡아야 되죠. 이런 자리 잡아서 이런 자리 팔아야 되죠. 이런 자리 잡아서 이런 자리 팔아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나와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죠? 아시다시피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겠지만 이 두 가지 종목 키움 증권에 들어가면 해외 선물 차트를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보기만 해도 됩니다. 보기만. 앞으로도 종목에 대해서도 내가 안내를 내가 계속 해드릴 거예요.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서 에너지 솔루션, LG, 그 다음 포스코 퓨처, LNF, 에코 프로브엠 이런 것들은 열애를 하세요. 열애를 보지를 마시고 이거 볼 바에 오히려 그 조선주, 철강주, 조선 철강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 두 종목을 내가 비교 분석을 내가 잠시 해드릴게요. 얘들은 마탱이 갖고자 LNF 하나를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얘들은 월봉상 놓으면 마탱이 갖고 얘들은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삼성중공업에 클릭을 해볼게요. 월봉 났죠? 또 월봉을 놓을게요. 비교 분석을 하면 얘들은 꼭지예요. 꼭지에서는 항상 내가 사고를 친다 그랬잖아요. 사고. 얘들은 바닥입니다. 바닥권. 시간이 지나면 얘들은 그 주가가 이렇게 빠지겠지만 얘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거든. 현재는 이 그 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둘 다 사고 싶어. 둘 다. 이건 너무 높은 거고
주봉으로 보면 그래도 높아. 높은 것 같아. 월봉으로 보면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차트는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보면 페이크에서 안 죽는다 이래 말씀을 드려요. 얘들은 시작도 안 했으면, 얘들처럼 LNF나 이런 것들처럼 조선 철강주들은 그렇게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모아서 장기간 2년, 3년 들고 가면, 2, 3년 들고 가면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나타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내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뭐 계속 내가 올려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한국전력 아마 이거 전부 다 수익이 엄청나게 좋은 수익이 납니다. 1일 1배에 됐으면 1박 3일 뭐 1, 2주 들고 가는 사람들은 요거를 하겠지만은, 제일 크게 내가 요거도 먹는 게 뭐냐면 대한항공 어디 갚은 놈 이거. 대한항공 제 지인들한테 뭐 500만원 1000만원 있는 사람 2, 3년 들고 가라. 큰 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300, 500 300, 500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300, 500 정도. 요거들은 먹을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안 올라가면 300, 500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를 사느냐 하면 뭐 1000만원, 2000만원씩 이래 사. 그런 사람들이 요걸 하는 거야. 대한항공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내가 드릴게요. 그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대한항공을 내가 이제 이래 왜 이제 대한항공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거도 먹는 거 요거도 먹고 할 건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2, 3년 들고 가면 좋다. 그러니까 300에서 한 500 정도, 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 돈이 같은 비율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됩니다. 300에서 500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3000에서 5000이 같은 비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300에서 500 성인들 같은 경우 300에서 500 정도 들고 있으면 큰돈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면 물리면 이런 데서 또 300에서 500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걸 안 하고 300에서 500 정도 들고 가라 그러면 3000만원 2000만원 이래 놓고 무모하게 큰 돈을 넣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는 항상 좀 그 가치 투자를 하든 분할 매수를 하든 뭐 어떠한 내용이든 있든 간에 조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분할 매도, 수익이 나면 또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아마 지금 움직이는 시점을 봐서, 지금 움직이는 걸 봐서 가을쯤 되면은 어떠한 기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다우가 많이 뜨는 바람에 우리 시장 오늘은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은 갭 상승을 하게 되면 하방으로 풋을 잡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풋, 우리 시장 풋. 시장은 21선, 11선 터치하면 주가는 빠진다. 풋으로 시장은 밀릴 것이다. 음봉이 나올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정석 플레이입니다. 감사합니다.